어떤 질문을 해도, 질문해도 두 가지로 답을 할 줄 알아야 돼. 하나는 쉽게, 하나는 간단하게. 쉽게 해줘야지 알기가 쉽고, 간단해야지 따라하기가 쉬워. 그 두 개를 합치면 명쾌한 대답이, 명쾌한 안내를 할 수 있는지. 스승이 되려면 어떤 질문을 받더라도 쉽고 간단하게 탁 해줘서 명쾌한 안내를 할 수 있는지 이걸 자기를 돌아봐야 돼. 이런 거 할 수 있어야 스승이 될 자격이 있다. 자, 그 다음 이제 스승이라면 이 시대를 본, 시대를 정확히 읽을 줄 알아야 돼. 정확히. 시대를 정확히 읽을 줄 알아야 그 앞을 내다보고, 앞을 내다보고 자신이 먼저 준비도 하면서 그 다음에 준비를 하라고 안내하겠대. 시대를 정확히 읽어보면 지금까지는 물질이 최고다, 돈이 최고다 이렇게 했는데, 아니 물질도 돈도 마음을 잘 써야 오네. 그게 마음이 더 중요하네. 이렇게 이제 사람이 다 바뀐다 이 말이에요. 그래서 마음 잘 쓰는 걸 하세요. 왜? 여러분이 마음을 잘 쓰면, 마음을 잘 쓰면 기가 살아나고, 기가 살아나면 운이 좋아지고, 운이 좋아지면 명도 길어집니다. 이게 법칙으로 돼 있어요. 그러니까 아, 그러면 나는 지금 마음은 갖고 있잖아요. 뭐 비록 돈은 없고 배운 거 없고 가진 거 없어도 마음은 갖고 있잖아. 그럼 이 마음을 잘 쓰면 기가 살아나서 운도 좋아지고 명도 길어지니까 그럼 마음 잘 쓰면 되겠네. 그래서 이 마음 잘 쓰는데 간단하게 감사하는 것만 해도 기가 살아나고 운이 좋아지고 명이 잘 길어지고, 감사합니다만 하도 와 일이 잘 풀리네. 이런 거를 모든 사람이 알고 사용하는 시대가 지금 시대다 말이야. 근데 자기는 아직 그걸 못하고 돈이 최고다, 물질이 최고다 하고 있으면, 예를 들면 이것보다 심하게 막 돈이 없다 하면서 걱정하고 있으면 자기는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이다. 시대는 걱정을 하면 걱정할 일이 생기는 줄 아는 사람들이 세상을 살고 있어요 지금은. 근데 자기는 걱정을 하면 걱정할 일이 생긴다는 걸 지금 알면서 사용하고 있던, 이 시대에 뒤떨어지지. 모르는 사람 잘 없어요. 콩을 심으면 콩이 나온다 알아. 아는 거하고 걱정하면 걱정할 일이 생긴다 이거 안 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지. 그래서 지금 시대는 정확히 다 마음을 잘 쓰면 저절로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거를 다 알고 그걸 사용하는 시대에 왔다. 법화는 뭐냐면 이미 다 갖추어져 있다. 개의성불도 갖추어져 있다를 안내하는 거고, 화음은 뭐냐, 갖추어져 있으니까 마음을 잘 쓰라. 그게 한 단계 다르죠. 그래서 지금 법화의 시대가 아니라 화음의 시대다. 존재 자체로 충분한 당신,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. 당신 덕분입니다. 감사합니다. 사랑합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.